원래 뭐 마법도 잘 안 통합니다. 마학력이 보시면 높아가지고 마법이 잘 안 통해요. 살았네요. 도망가야겠다. 살인으로 마무리. 이제 라디쉬로는 열심히 아이템을 먹으러 다니겠습니다. 약간 뭐하냐는 제스처.
저기 혹시 숨겨진 아이템이 있으려나? 있겠죠, 숨겨진 건. 아, 이거 골렘을 먼저 잡아야 되는지, 페어리를 먼저 잡아야 할지. 마지막 아이템은 못 먹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네요. 왠지 골렘한테 마지막 아이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괜찮은 창을 얻은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오, 공격력이 5짜리였는데 29짜리로 올려주는 대신 민첩성을 5 떨어뜨리죠. 안 그래도 요 창이 필요했는데 안 사길 잘했네요. 숨겨진 거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리스 레벨업. 오, 이것도 괜찮은 아이템이죠. 요거는 보조 아이템인데 아마 방어력을 올려줬던 것 같아요. 어, 괜찮죠? 2250원짜리. 골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나올 것 같아요. 어, 안 나왔네요. 다행이다. 카린 레벨업. 일본인들이라 지진에 민감하죠. こいつだ! こいつが地震を起こして モンスターを作り出したんだ! 오, 약간 왕같은 친구가 등장했어요. 여기서도 일단 버프를 싹 걸고 가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한두 명에게만 경험치를 몰아주지 않는 이상은 버프 없이는 쉽지 않네요. 카가 만화 채워주는 건가요? 마력을 40? 요정의 눈물을 주겠습니다. 나를 살리고 끝까지. 없네. 일단은 빨리 풀버프인 상태에서 다굴빵을 때려야지 될 것 같아요. 사라로 마무리. 16.
지금 아직 아이템들이 갖춰지질 않아서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하나 거의 풀 버프고 다른 버프 한 번 더 줄 수 있겠네요. 잡았죠? 오, 잘했어, 라디슈.